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메이입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 옷도 좀 없어지고 숨기고 싶은 내가 좀 드러나잖아요. 제가 겨울을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추울 수도 있잖아, 겨울에. 무튼 오늘은 누구나 해주시면 좋을 여름 관리 기초편입니다. 사소한 관리에 신경이 민망한 사람도 피해주고 좀 더 자신감 넘치게 나를 드러낼 수 있게끔 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소중한 나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제일 처음 짚어볼 관리는 개기룸 앤 피지. 개인적으로 나이가 좀 더 들어가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무너진 건지 아니면 노화가 찾아오는 건지 피지 관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유수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피부 타입마다 다를 순 있지만 보통 여름에 땀 배출도 많고 그럼 피지 분비량도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쌓이다 보면 모공 안에서 막 트러블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뭐야, 비주얼리 막 개기룸 써우야. 그래서 첫 번째 추천은 보이는 것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뻐 보이자 기름종이 들고 다니는 거 추천드릴게요. 피부에 있는 유분기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서 싹 다 없애야 돼. 이러면 오히려 피부 상하니까 이거 분수 자리 났다 하는 그 T존 코 요런 데만 좀 툭툭 두들겨주세요. 막 꾹꾹 누르거나 비비면 절대 안 돼. 피부 상해. 그리고 하루 권장량이 기름종이 4장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적당히. 어? 유분도 소중한 거야. 그리고 집에서 관리해 주실 때 추천드리는 거는 주 2회 정도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나 화장 안 하는데 클렌징 오일? 쓰셔야 돼요. 피지를 모공 늘어나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제거하려면 녹이는 수밖에 없다고. 와,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구나. 그리고 오일 클렌징 후 세안폼 2차 세안을 꼭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제가 비싼 슈에모라도 써봤는데 개인적으로 요 마녀공장 거 요거 산뜻하니 괜찮더라고요. 자, 이제는 버스 준비도 좀 해볼까요? 이상한 소문 하지 마. 바닷가 가야지. 그때 신경 쓰이는 거 가드름 등드름. 이건 생활습관 혹은 체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두시지 마시고 꼭 관리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부끄러워 마라, 피하지 말고 해결을 해야 돼. 여름 시즌 특히 땀도 많이 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걸 추천드리고요. 샤워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데 헤어 제품에는 모공을 막는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샴푸 이런 헤어 제품도 관리를 먼저 한 후 바디워시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샤워 후 물기도 잘 닦아낸 후 옷을 입어줘야 돼요. 잠자면서 사람이 은근 땀 배출이 많다고 하니까 잠옷도 주기적으로 세탁 관리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낮 좀 심해서 관리가 좀 집중적으로 필요해요 하신다면 아크네용 바디워시 혹은 바디 미스트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나이 들면 흉도 빨리 안 없어져. 그래서 피부과 한 가는 것도 추천할게. 다음은 선크림. 나 좀 타도 돼? 까매지지 말라고 바르는 게 아니라 노화 막으려고 바르는 거예요. 진짜 한 25살 때부터 찾아온다? 노화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 하지만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선크림은 진짜 꼭 챙겨 바르자. 그래도 요즘엔 얼마나 촉촉하고 산뜻하게 잘 나오는데 이거 괜찮더라고. 나 흐린 날엔 괜찮겠지? 아니야 얘들아. 형광등에서도 자외선이 나온다고. 지금 선크림 바르는 게 나중에 돈 붓는 거니까 진짜 추천드릴게요. 요즘 내가 후회를 좀 많이 해. 나 안 발랐어. Stalkers. 자, 다음은 바디 헤어. 털에 관련된 관리법이에요. 여름 시즌 반바지 입으시는 분들 다리를 보면서 이걸 밀어봐라 고민하시죠? 하지만 이거는 개인 취향 존중. 먼저 다리털 면도기 바디 트리머가 있습니다. 면도기로 그냥 바짝 밀어버리면 되지 않아요 하실 텐데 바짝 밀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고 손상도 가고 막 염증도 생길 수 있어요. 트리머들은 털을 너무 바짝 깎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적당하게 남겨주니까 이거 추천할게요. 혹은 제모 크림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바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 후에 닦아내면 털이 쌍 없어지는데 요거는 피부 예민하신 분들께는 정말 비추합니다. 빨개져요. 아파. 그리고 무엇이 되었든 피부에 조금 자극이 되는 제모를 하셨을 때에는 수분 보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바디로션 찹찹 플리즈 찹찹. 그리고 다음은 여름 시즌 관리해야 되는 겨. 캐털. 반팔 입어도 겨 쓰는 살짝 신경 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말이죠, 저는 항상 적당히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없어도 이상하고 너무 과해도 이상하고 털을 아예 없애자 이건 아니에요.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이해가 되겠지만 연애 초 데이트 잘 보여야 되는 자리 요럴 때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Stalkers. 자, 마지막으로 여름 시즌 가장 신경 쓸 거 툭 티스. 나도 신경 쓰이고 보는 사람도 민망하고 이런 경우에는 옷을 고를 때부터 신경 써주시는 것도 좋아요. 조금 두꺼운 원단감을 활용한 반팔 티셔츠를 입는 거죠. 15수에서 20수 정도. 15수의 경우 정말 정말 공격적이지 않으시다면 절대 툭 티 현상 없을 거예요. 혹은 프린팅이나 포켓이 있는 티셔츠를 활용하는 거죠. 시선을 좀 분산시키거나 포켓도 한쪽은 조금 막아줄 수 있겠지. 방어에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무지 티 좀 신경 쓰여. 그럴 땐 공기리즘 입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비침이나 투피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티셔츠 오염도 막아줘가지고 세탁을 조금 덜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보니까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선 방법들이 나는 성에 안 차, 나는 슈퍼 세이프 하고 싶어. 그럴 땐 니플 패치 추천드릴게요. 민망하다고 생각하지 마! 확실히 전후 차이도 굉장히 크고 요즘 종류도 다양하게 잘 나오고 꼭 가지고 계시면 좋을 필수템. 전 저희 아빠도 선물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툭티가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이신 분들께는 니플 패치는 필수템이다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여름 맞이하기 전 기본적으로 좀 관리하면 좋을 기초편 느낌으로 한번 관리편을 찍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엔 내가 좀 더 드러나는, 세상 밖으로 나오는 시즌인 만큼 Self Confidence를 위해서라도 작은 관리부터 시작해보자고요. 자, 그럼 전 다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관리 추천템들도 함께 추천해보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름 시즌 좀 덜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영상 찍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가 막아줄게. 그럼 안녕!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